오. 안녕하세요. 카메라 이렇게 많이 본거 처음이에요. 신기하네요. 그 ODG 채널 나올 거라고 상상도 진짜 하나도 못 해가지고, 아, 진짜 떨려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. 아이돌 좋아한다고 들었는데. 저는 좋아하진 않고 사랑해요, 진짜로. 진짜. 네, 진짜 태어나서 안 좋아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. 여기 촬영을 올때 아이돌을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친구가, 야, 가면 아이돌 있는 거 아니야? 어?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? 근데 내가 보기엔 아닐 것 같아. 오다가는 약간 내려놨어요. 그런 상상을 멈췄다고 해야 되나? 그게 제가 될까? 약간 이 생각을 안 해봤어요. 근데 연예인을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, 저희 촬영이. 괜찮아요? 네. 자, 그럼 이제 아이돌을 한번 만나볼게요. 네? 아이돌이요? 원래 이런 맥락에서는 안 나왔는데. 네? 어떻게? 감사합니다. 지금이요? 그럼 이제 눈을 가리고 잠깐 기다릴까요? 아, 근데 저 조금 떨려요. 그 유진 친구 뒤돌면 안 돼요. 그 카메라 렌즈 보시고 네.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. 네. 시작하겠습니다. 어떠세요, 기분이? 불안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못 알아볼까 봐. 뒤에 누군가 계시긴 한데. 저 지금 손 닦고 짜면은 지금 거의 한강 될것 같아요. 아이돌로 산다고 느껴지시나요? 나는 아이돌이야 정도는 아니고 그냥 약간 무대 때만 좀 그런 마음인 것 같고 연습할 때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. 평소에는 못 느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게 그냥 평범하게 다를 거 없이 사는 것 같은데. 뜰까요? 네. 못 들겠어요. 긴장돼요. 누구시지? 제가 아는 분이셨으면 좋겠는데.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. 너무 죄송할 것 같은데. 아니, 안 그러길 바래야죠. 아, 관심이 없다면 진짜 아예 모를 수도 있지 않나. 근데 이런 거 촬영하다 보면 이제 친구들이 못 알아봤을 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. 아, 미안. 미안할 게 아니잖아요. 무슨 뭐 의무 교육도 아니고 저희 아는 게. 사실 저도 모르는 연예인들 많아요.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그거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. 어쨌든 아이돌이신 거잖아요. 케이팝을 하시는 분이고 그러면 저는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지금 유진 친구한테 아이돌을 만난다는 일은 얼마나 특별한 일이야? 엄청 특별한 거죠. 약간 상상을 할 일이 없는 꿈꾸는 것 같은데요. 제가 부산에 살잖아요. 부산에서 약간 좀 구석탱이에 살고 있어가지고 진짜 1도 못했어요, 진짜. 이들에게는 얼마나 특별한 일일까요? 제가 그렇게 특별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, 그래도 TV에 나오는 사람을 실제로 보면은 저는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. 제가 만약에 그때 직접 눈앞에 연예인 분들이 계셨다면, 뭐 신기한 경험이니까. 반대로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 촬영에 참여했을까요? 저 그게 너무 궁금해요.
사실 저희가 평범한 10대를 만날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궁금한 점이 일단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. 저도 지금 사실 학생이지만 학교에서 막 친구들을 만날 일은 거의 없거든요. 뭐 이분이 제 학교 친구는 아니지만 만약에 앞으로 만나게 될 분이 반갑지 않을까요? 같은 또래니까. 제 생각에는 저는 약간 그냥 부산에 올라온 소녀 한 명이기 때문에 퇴근하고 싶다고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일하러 와서 피곤하겠다 이 정도로만 느낀다면은 뭐 때와 장소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피곤할 수도 있기는 한데 피곤한 거랑 이제 하기 싫고 귀찮고 뭐 그런 거랑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. 당연히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은 저희는 뭐든지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. 10대는 아이돌을 왜 좋아할까요? 반짝거림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멋있잖아요. 잘생긴 거를 어릴 때부터 좀 좋아했어가지고 진짜 어릴 때 막 초등학교 1학년, 2학년 이럴 때는 막 아이돌은 똥도 안 싸고 약간 그렇게 진짜 신! 그런 환상이 있었어요. 사실 처음에 막 연예인 보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와 완전 180도 다른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실제로 만나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? 아 근데 딱히 막 만나본 기억이 있지가 않아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저를 잘 모르겠어요. TV 속 연예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? 저는 사실 완전 저의 우상으로 생각하고 그 시절을 보냈거든요. 뭔가 반짝반짝 빛나잖아요.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못 하잖아요. 꿈을 주는 사람들. 저는 그랬어요. 저는 연예인 하게 된 이유조차도 멋있다고 느끼고 나중에 컸을 때 저런 멋있는 사람처럼 되고 싶다. 이제 뒤를 돌 건데 네. 실제로 반짝반짝 빛난다는 느낌을 받으세요? 아직도 어색하기는 한 것 같아요. 아니요.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, 저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자라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최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드리고 싶고 저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죠. 그게 뒤돌아서 한번 볼게요. 왜? 기가 뜨거워요. 볼게요. 괜찮으시죠? 뭐 저희가 뭐 그렇게 만나서 놀란만한 사람인지는 제 자신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알아봐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을까 싶네요. 만나면 뭐 하고 싶어요? 사진 사인? 밥 먹었냐고 물어볼 거예요.
인생 열심히 살아가지고. 아, 사투리가 너무 너무 귀여워요. 아, 저 사투리 처음 안 쓰는데. 사투리한 학생에게 어떤 영상이 됐으면. 학생분들도 그렇겠지만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게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. 오디지를 통해서 생긴 특수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 학생분들도 이제 막 좋은 경험이었다고 느꼈으면 좋겠고 이제 다 커서 봤을 때 추억이 될 만한 그런 영상이 됐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. 저 이제 촬영 끝. 아, 쌤이 아닌데. 쌤은 아, 방송이.